올라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사전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디아블로4의 사전 베타 테스트 플레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면 구매를 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베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PC 패키징 게임 시장에 그나마 네임드가 등장해서인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 베타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PC 하드웨어 채널이고 뭐 그중 게이밍 관련 기어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시스템의 사양에 따른 디아블로4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컬러풀의 RTX 4090 넵튠과 인텔의 13900K 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4090만 두고 봤을 때는 최적화를 잘하는 블리자드답게 아낌없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K 해상도 기준 그래픽 옵션 프리셋 높음으로 뭐 디아블로4의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200프레임 이상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확실히 RTX 4090을 가진 시스템이라면 제대로 성능을 뽑아주는 뭐 돈값을 드디어 뽑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력 소모량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400W가 넘는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만약 RTX 4090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는 경우라면 이 전력 사용 부분을 좀 조절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디아블로4를 구동한 벤치컴에 전력 소모 부분만 따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 벤치컴의 경우는 부팅 후 게임을 실행하기 전 환경에서는 218W 정도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0W 정도 이렇게 뭐 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 시스템이 저전력 세팅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모니터의 전력 사용량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4를 4K 해상도 풀옵션 기준으로 프레임 제한 없이 실행하게 되면 모니터 포함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력은 700W가 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게임을 하는 내내 약간 과장해서 전기난로 하나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디아블로4와 같이 아이템 파밍이 주요 컨텐츠가 되는 게임의 경우라면 장시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소비 전력을 낮춰줘야 되는데 하드웨어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지금 아마 언더볼팅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들까지도 이 게임 하나 때문에 언더볼팅을 배워서 적용한다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하는 모니터 주사율에 맞춰서 프레임의 제한을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게임 내 옵션에서 프레임을 사용하는 모니터의 주사율에 맞춰서 혹은 조금 여유있게 제한을 걸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제가 테스트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뭐 줄어들었다곤 하더라도 300W급 전력 사용량 아직까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비디아 RTX 유저의 경우 DLSS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품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혹은 DLSS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DLSS 프리셋 중에서 품질 프리셋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픽 퀄리티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서도 이제 200W 선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제 시스템의 전체 소모되는 전력 사용량 부분에서도 이제 500W 선으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4K 해상도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DLSS의 프리셋을 성능으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제 200W 초반대, 뭐 경우에 따라서는 190W대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디아블로4가 정발될 때 DLSS3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RTX 40 시리즈 사용자라면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 옵션을 쓰게 되면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프레임도 더 확보하면서요. 단 RTX 4090 시스템 또는 뭐 이외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 퍼포먼스가 좋은 시스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력 사용량 부분을 꼭 체크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뭐 4090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굳이 409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 만약 필요한 퍼포먼스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좀 적용해서 전력 소모량 줄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다른 그래픽 카드들 뭐 프레임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예, 다음 영상이 그거예요. 테스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